안녕하세요. 디바이스 성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굉장히 인기에 반영됐던 드라마 중에 김비서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박서준 헤어스타일을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 스타일을 동일하게 제가 한번 시연 한번 해볼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잘랐을까, 어떤 느낌일까. 보통 남자 머리들은 웨이트 라인을 잡으실 때 보통 한 중심에서 이렇게 잡잖아요. 박서준 헤어스타일에서는 네이프 라인이 굉장히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진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웨이트 느낌이 굉장히 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게 조금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투블럭이긴 한데 조금 많이 올려친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았고요. 옆머리 라인, 약간의 쉼표머리 스타일에서 약간 떨어지는 느낌, 위치가 한 눈썹 절반을 살짝 가리는 느낌의 형태가 있으실 거예요. 앞머리가 옆으로 살짝 떨어지는 위치, 그 위치 느낌 한번 확인하시고 사이드 위치에서 어디 정도까지 올렸는지 체크하시고요. 앞머리 기장, 그리고 윗머리 층 라인, 그거 한번 체크하면서 저는 오늘 자를 텐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뒷머리 평소보다 좀 더 올리기, 하지만 살은 보이지 않기, 그리고 옆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투블럭인 투블럭인데 연결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투블럭 느낌 스타일로 오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고요. 이 스타일에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자르는 느낌으로 한번 이 스타일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뒷머리 스타일을 먼저 잘라볼 텐데요. 뒷머리 느낌은 웨이트라인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도 동일하게 자를 건데 지금 현재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각도보다는 조금 더 45도보다는 90도 기준이라고 하면 살짝 더 치우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까지요. 살짝 느낌 이 정도. 조금 더 올릴까요? 많이 올린다는 느낌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드도 이어서 잘라보겠습니다. 라인 먼저 마무리를 깨끗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웨이트 느낌 최대한 많이 올릴 거예요. 포인트 각도를 여기서 정도 볼륨이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사이드도 바로 동일하게 옆 가이드 보시면서 체크하면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옆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보이시려나? 조금 더 각도가 이 각도가 아닌 살짝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눈으로 조금씩 보이시죠? 이 느낌으로 반복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겠습니다. 반대쪽 느낌도 동일하게 자를게요. 싱글링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위질은 빨리 한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빨리 하고요. 그리고 빛의 속도는 최대한 느리게 그렇게 해서 빛이 조금 움직였을 때 가위질이 여러 번 해서 그 라인의 머리를 좀 곱게 자른다는 느낌으로 커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일한 느낌으로 조금 더 웨이트 느낌을 많이 올린다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뒷머리 느낌이 흡사하기도 한데 해병대 머리 있죠? 해병대 스타일 보시게 되면 뒷머리 정말 클리퍼로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근데 그 느낌에서 윗라인, 중심에서만 조금 남긴다는 느낌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살이 좀 덜 보인다는 느낌으로 커트해주세요. 근데 느낌 같은 경우에는 사람 머리는 막 뜨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형태가 정말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뿌리펌 전체적으로 살짝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을 자르셨다고 하면 좀 곱게 느낌을 길이와 형태감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옆머리 라인 보면서 어디를 더 짧게 할까? 어디를 두께 자를까?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보면서 옆머리 느낌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머리의 중심에서 이제 웨이트 느낌 잡으실 때 위치감 잡으실 때 있잖아요. 보통 보면 남자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웨이트 느낌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볼륨선이 많이 산 부분 그 부위를 잡으실 때는 저는 보통 귀 중심에서 잡거든요. 여기보다 좀 더 올릴 건지 더 올릴 건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볼륨감을 만약에 주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느낌을 더 짧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90도 느낌으로 갔다고 하면 좀 이렇게 이때부터 이렇게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좀 더 안정감 있고 볼륨의 위치 내가 생각하는 느낌의 위치가 정확히 나오시더라고요. 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사이드도 깨끗하게요. 근데 확실히 남자는 머리빨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막 이렇게 영상 찍다 보면 제 머리 이렇게 좀 신경 안 써 보이는 것 같아도 나름 드라이를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짜자자자잔. 근데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얼굴의 이미지가 너무 틀려지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얼굴의 형태 그 머리 스타일에 정말 잘 어울리면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힐슘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은 남자분들은 더더욱 신경 써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뒷머리 느낌을 어느 정도까지는 잘랐어요. 웨이트 느낌에서 이렇게 한 이 정도까지 올렸거든요. 저는 지금 평소보다는 한 이 정도에서 웨이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더 올렸어요. 좀 더 올릴 것 같긴 한데 이제 기본 베이스 느낌 사이드도 한번 잘라볼게요. 아마 지금 느낌에서 한 이 정도까지가 지금 오늘의 스타일에서 지그재그한 느낌으로 형태를 쓸 거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의 약간의 사선 느낌으로 탈 건데요. 이쪽 느낌에서 거의 90도 느낌으로 올릴 건데 옆 라인은 한 이 정도 조금 더 많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한 이 정도까지만 90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90도 느낌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브렛나루가 만약에 지금처럼 가발라인에 없다고 하면 브렛나루 부분은 조금 남겨둬야 되겠지만 브렛나루가 연결되셨다고 하면 전체 밑에서부터 다 잡고 올라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가발은 브렛나루가 좀 짧게 나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라인은 남겨두고 올리겠습니다. 90도 느낌으로 올릴게요. 동일하게 올리는 각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머리랑 연결하시면 근데 모두 다 90도로 느낌을 잡을게요. 저는 싱글링은 무한 반복.
저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맨날은 좀 남길게요. 조금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연결해주세요. 최대한 90도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이렇게 지금 약간 울퉁불퉁한데 조금 더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싱글링 하시면서 살짝 옆에 봐주시면서 커트하시면 거의 90도 느낌으로 저는 싱글링을 올리면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셨다고 하면 맞은편 라인 옆머리 다시 자를게요. 투블럭 느낌이니까 살짝 이 친구도 이 정도 싱글링으로 90도라는 각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머리 연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이드를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뒷머리 한번 잘라보겠습니다.